네,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현대 로템이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도달을 했는데요. 어제 목표가인 3만 9천 원에 도달하면서 오늘은 장중 고점이 4만 2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62.3%입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황해수 차장의 추천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타액으로 당을 측정할 수 있는 디살라이프의 임상 실험 결과에 힘입어서 어제 시간외에서부터 강세를 보인 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 30%를 꽉 채워냈습니다. 목표가 만 원을 넘어서는 12,090원 터치하면서 51.1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황해수 차장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지난주에 추천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피해거지 신작 모멘텀의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네오위즈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주가가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콘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여전히 매수 전략 유효하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9월 달에 피해거지식 정식 출시가 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 피해거짓에 대한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피해거짓 이외에도 다른 신작 모멘텀이 여러 가지 대작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위즈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도달 종목인 동호나나텍 황해수 차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더 리뷰를 듣고 싶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지금 도달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2차 목표가를 받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동호나나텍은 말씀해주신 대로 그당 진단기기, 타액을 이용한 당 진단기기에 2차 탐색 임상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당 진단기기에 대한 사업성 그리고 시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채혈이 아닌 타액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높은 성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재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호나나텍에 대해서 2차 목표가를 받아봐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지금은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나나텍 추천 받으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TNL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TNR 같은 경우는 그 상상피복제, 골절 치료용 고정제 등을 생산하는 국내 1위 상상피복제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넘는 호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2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오프라인 채널이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 히어로 코스메틱, 특히 히어로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오프라인 채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히어로 코스메틱을 통한 매출의 확대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런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1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꾸준히 실적 성장이 견인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준 만큼 TNL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수 전략도 궁금해집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저점 부근인 4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인 T&L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전까지 참고하시면서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공개 방송 일정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봉만 전문가 오후 3시 40분에 김봉만의 마감 브리핑이라는 주제로 마감 브리핑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도 참여해 보시고요. 오후 4시에는 김동현 전문가가 이제 3분기가 곧 시작되죠. 3분기 시장 그리고 종목들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